잘한 양학선 선수입니다. 자, 손을 고르고 첫 번째 비행연사. 그래서 두 바퀴 반 비틀기. 네, 2난도. 2난도면 0.5 난도 기술이죠. 네. 구르기. 네, 토마스 몬테서 구르기. 2난도 0.5. 자, 다시 비행연소. 네, 비틀어서. 네, 비틀어서 B. 깔끔해서 이번에는. 역시 비트는 동작은 정말 잘해요. 네. 제가 지금까지 이게 기술을 하는 걸 보니까. 네. 지금 다리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알바리노. 네. 정도도 깨끗했고요. 자, 이제 뒤공기 돌기. 비플러스. 여기 손을 잃었네요. 나오는 동작이었는데요. 네. 한번더 해야죠. 비플러스 D난도를 하려고 지금 하다가 D난도에 네. 실수를 했어요. 다시 비틀어서. 네. B플러스 C. 네. 네. 조금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네, 마무리까지는 일단 뭐 최선을 다해서 그럼요, 뭐 네.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 나오는 동작까지 좋았는데, 자, 세 번째 비행연사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네, 너무 아쉽습니다. 왜냐면 그 지금 양학선 선수가 네. B 플러스 D 난도를 할 때 원래 그 D 난도만 했거든요. 네. 근데 0점 지금 3을 더 추가하려고 네. 지금 그 B 플러스 D를 했어요. 근데 기술은 잘 됐었는데 중간에 조금 힘을 뺐기 때문에 지금 실수를 한 걸로 보이거든요. 자, 여기서. 여기서 지금 몸표서 네. 토마스 부르기, 2난도. 좋았고요, 여기는. 네. 두 바퀴 비틀어서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여기서 이제 뒤로 돌면서. 자, 비트기 괜찮아. 조금 낮았던 느낌도 들죠? 네, 지금 D 플러스 C 난도. 지금 네. 중간에 보면. 공중도기를 합니다. 네. 네. 아, 지금 여기는 지금 나오기가 되겠죠? 네. 두 바퀴 돌면서 한 바퀴 비틀기 지나. 그래요. 나오기 동작은 괜찮았는데 중간 세 번째 비행 요새에서 주저앉으면서 손을 짚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손을 짚고 나면 0.1이 아니에요. 네. 1점입니다. 1점. 거의.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또 양학선 선수가 물론 뭐 본인의 주 종목은 도마입니다만은 우리가 말했을 때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다음에 또, 그, 신동현 선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예. 신동현 선수도 마라운동에서는 괜찮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양학선 선수에게 좀 기대를 했지만. 아, 지금 이제 심판진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뛰어오르는 동작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것을 줄 것이냐, 안 줄 네. 것이냐. 지금 보이는 한윤수 FIG 멤버죠. 네네. 세계 체조연맹 심판으로 지금 활동을 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개를 좀 살짝 흔들었단 말이에요. 네네. 갸우뚱을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지. 지금 이게 보면 주심이 있고 국제대회는 뒤에 그 슈퍼바이저라는 그 또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이제 직접 보면서 요즘에는 이제 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조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빠른 시간에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본 선수 지금 그걸로. 시라이 선수. 네, 시라이 예. 선수가 아까 물구나무서기에서. 네. 지금 예선전에서 지금 나오는 점수가 이게 딱 보면 14.7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승에 들어오기는 15점 이상을 받았는데 1점 이상이 까졌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 그렇군요. 의의 신청을 했을 겁니다. 자, 양학선 선수는 14.1이 나왔네요. 이렇게 되면 양학선 선수가 4위의 랭크가 되고요.